가까이 갈게요. 우리 마이크 폴즈는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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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저 그때 비키니까 너무 비키. 받고 맡았던 담당자예요. 아,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비키 광고를 한 번 더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만나는 통해서. 아, 예. 이벤트는 크게 해요. 아, 이벤트 광고요. 감사하긴 한데 그 게임을 한번 했었어가지고 또 올리면은 시청자분들이 조금 지루해 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다른 광고권 있으면은 혹시 그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여자 캐릭터들 비키니 이벤트를 한번 시작하게 됐는데 와나나님하고 이미지가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잠깐만 아, 부탁드리려고 했던 잠깐만요. 건데 비키니? 아니 잠깐만 없죠, 괜찮습니까? 아니 비키니 비키니라고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니케의 두 번째 광고로 여러분을 또 맞이하게 되었네요. 오늘 여러분께 게임 광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니케 광고를 진행했을까요? 비키니라서요. 아, 팬이라서 돈 받으니까 이번 컨셉이 마음에 들어서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저는 좀 젠틀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이번에 니케 광고를 다시 맡게 된 이유는 비키니였습니다. 자, 저는 변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정장을 입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니케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한번 여름 이벤트 즐겨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벤트 화면이 있죠? 아니 곡선 표현 진짜 잘 되어있네요.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1-1 그 캐릭터 바뀐다고 22일에 업데이트 된다고 해요. 갑자기 야 모더니아가 손맛이 좋네. 아니스 훌륭해! 진짜 곡선 짱! 아, 아니스 진짜 훌륭해! 옷처럼 보이네요. 무늬나 장식으로 유추하자면요? 어? 어? 아닌가? 입는 게 아니었어? 여름 수영복 비키니요! 제가 전문가입니다! X 예뻐. 확실히 예쁘긴 해. 뭐야, 내 마음이 저기 그대로 또 있네? 그렇지, 네온. 플러팅을. 좋아. 망설이지 마. 아, 좋아. 이 라피의 이 곡선이, 괜찮네요. 10점 12점 아니요 개좋아요. 저 배에 통증기 대주는 거 그것 좀 해주시면 안되나요? 아니스! 아니? 아니스 지금 아니야. 아니스는 안 입어? 다른 저거? 그러게 왜 안 가려고
죽이냐! 아, 제가 이거 좀 해보니까 느낀 건데 메어리를 넣어야 될 것 같고 넣기 위해서는 그냥 메어리? 아니죠. 메이가 데스. 자, 지금 이벤트라서 확률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럼 모호집 한번 가볼까요? 끝! 나왔어! 무장 점검 완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솔져 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몸놀이도 좋지만 잠시 이쪽에서 쉬어가시겠어요? 야, 이거 편집 명 없이 보내줘야 돼요. 나 지금 한 번에 뽑았어요, 10개. 지금 확률 갓겜이죠? 지금 다운로드 해가지고 빨리 저기 받으셔. 나 광고하는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 거야. 페퍼 수영복 스킨이요? 어딨어요? 지금 볼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캐릭터 도감? 이게 페퍼였고 이게 기본 페퍼, 그죠? 아, 근데 진짜 페퍼가 조금 디자인이 여성의 곡선을 잘 아시는 분이 그린 것 같아요. 비타민 가득한 여름이었어요. 지휘관, 여름이에요. 여름 비타민 가득한 여름이었어요. 아, 쩐다. 우후! 아니, 근데 일러스트 보면 다른 캐릭터들도 나오는 거 아니야? 업데이트 되면서? 니키가 그냥 가만히 있을 리는 없잖아. 나오긴 해, 그지? 그럴 줄 알았어. 안 나올 리가 없지. 다들 모여보세요. 메어리! 메어리! 우후! 나갑시다! 메어리! 가까이 갈게요. 우리 마이크 폴즈는 웬디는! 자, 이렇게 오늘 니케 게임을 해보았습니다. 2차 이벤트도 분명히 또 새로운 스킨, 연출 이런 것들 나오는 걸 기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비키니 이벤트였던 만큼 일러스트와 스킨, 그리고 거기에 맞는 스킬 연출 아주 훌륭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키니 전문가로서 불순한 마음 없이 게임을 해봤는데요. 역시 오늘 또 찾아주신 니케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니케 여름 이벤트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좀 저 채팅창에 좀 써주세요.